이스턴 백핸드, 이스턴 백핸드 랜드, 이스턴 웨스트, 이스턴 웨스트. 그래서 이건 밴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는 잘 치면서요. 허리 라인까지 생각하세요. 허리 밑으로 언덕이 붙을 수 있어. 그럼 뭐 어떻게 치냐? 범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냥 이걸 치지. 일성 이거 이거 어떻게 쳐요? 이거 못 쳐요. 절대 못 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친다 그림이 웨이트에 맞아요. 이게 어디가 좋아요? 하나 이런 소리 하고 하세요. 그래야 면을 쓰라고. 한번 치고 딱 한 번. 한번 치고 딱 한 번. 직구하면 한번 치고 딱 한 번. 한번 치고 백 한번 똑같잖아요. 안쪽면 옆쪽면 안쪽면 옆쪽면 인수인 한번하고 백핸드 인수인 한번하고 백핸드 해야 돼. 인수인 한번하고 또 인수인 한번 다음에 자꾸 왼쪽으로 잡아요. 왼쪽으로 잡으면 안 돼. 백핸드를 잡아도 왼쪽으로 잡아요.
아까도 지금 하나 둘 가운데로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그림을 왼쪽으로 잡아서 안 돼요. 이스턴 그림을 잡았으면은 다음 백핸드 그림을 잡아야 돼요. 이스턴 백핸드, 이스턴 백핸드 해야 돼. 이스턴 웨스트, 이스턴 웨스트. 그러니까 지금 백이 없는 거예요. 웨이트는 관심 있어요. 허리 라인까지 상관없어요. 허리 밑으로 일단 엉덩이 붙이는 분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치냐?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치고 어떻게 해서 딱 눌러줘. 이렇게 이스턴 웨이턴 웨이턴을 하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는 이 그림이 뭔지 몰라요. 그냥 습관인 거야. 그리고 숨을 해야 되니까 연을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억을 해야 될 게 그림을 잘못 잡아서 상관없어요. 우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림을 잡을 필요가 없어. 하지만 내가 잡은 그림을 갖고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스턴 엄지 이렇게 해버렸어. 이렇게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걸 치지. 인스턴 이거 다 이거 어떻게 쳐요? 이거를 못 쳐요. 절대 못 쳐. 한번 치고 백 한 번. 한번 치고 백 한 번. 지금 처음에는 한번 치고 백 한 번. 한번 치고 백 한 번. 똑같잖아요. 안쪽면 한쪽면 한쪽면 인수인 한번하고 백핸드 인수인 한번하고 백핸드 해야 돼. 인수인 한번하고 또 스윙 한번 찍게 전선을 해야 바뀌어요. 지금 바뀌어요.